십수년째 버려진 모텔입니다. 이쪽 지역이 2년 전부터 재개발이 시작이 돼가지고 이 모텔도 재개발로다가 곧 팔릴 예정이라고 합니다. 5층짜리 모텔인데 1층은 필로티로 주차장이고 객실은 4개층만 사용을 했네요. 오래 방치돼 가지고 주차장 천막이 흉측스럽게 다 뜯겨져 있습니다. 여기가 카운터였던 데네요. 달력이 2012년 8월에 멈춰 있습니다. 폐업한 지가 한 12년 정도 된 거네요. 대로변에 위치한 호텔인데 인근에 대학가도 있고 해가지고 아마 영업이 생각보다 잘 안 됐나 봅니다. 비디오 테이프 있는 걸로 봐서 이 모텔이 영업할 때는 비디오 테이프를 대여해 주기도 하고 또는 보여주기도 했나 봅니다. 큰 도로변에 있어서 그런지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는 많이 들리네요. 여기 무슨 번개탄이 있네요. 난방을 번개탄으로 할 일은 없고 누군가 들어와가지고 겨울에 몰래 이쪽에서 살았나요? 폐건물이 오래도록 방치되면은 범죄라든지 폭발되는 게 그게 큰 문제죠. 비디오 테이프를 이렇게 다 그냥 일부러 다 빼버렸네요. 이 모텔의 특징은
비디오 테이프 많이 나뒹굴고 있네요. 2012년도만 해도 비디오 테이프 많이 유통이 됐었나요? 여기도 누가 또 여지없이 들어와서 낙서를 해고 갔습니다. 아, 여기는 조금 침대가 조금 특이합니다. 소파가 있고 침대가 동그란 원형 침대네요. 여러분들도 이런 원형 침대 보셨나요? 저는 원형 침대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. 기다란 침대는 봤지만 왜 원형 침대가 있을까요? 조금 특이한 침대네요. 호실마다 그런 침대라든지 가구가 조금씩 다른가 봅니다. 여기는 그래도 깨끗하네요. 안에 특별하게 그건 없고 아마 누군가가 들어와서 일부러 이렇게 막 유리를 깨버리나 봅니다. 유리가 막 다 깨져 있네요. 아이고, 여기는 완전히 무슨 쓰레기 창고 같습니다. 아, 이쪽 모텔은 원형 침대를 사용했나 봅니다. 여기도 침대가 원형이네요. 저 앞에는 침대가 원형이고 여긴 또 일반 침대 형태입니다. 무슨 천장에 이렇게 이상한 그림이 그려져 있네요. 저는 무슨 인도의 무슨 신화 같은 그림 같은데 어휴, 밑에서 보면 좀 무섭겠습니다. 이 방은 뭐 완전히 그냥 곰팡이의 엉망진창이네요. 특이하게 같은 건물인데도 어떤 호실은 곰팡이 하나 없이 깨끗하고 어떤 데는 이렇게 곰팡이를 가득하고 다 다릅니다. 방 위치에 따라서 해가 난다고 볼 수 있겠죠. 같은 건물이라도 어떤 위치냐에 따라 가지고 차이가 많나 봅니다. 여기는 조금 그래도 방이 넓네요. 방이 다 똑같진 않고 어떤 방은 조금 더 넓은 데도 있습니다. 십수년째 방치 중인 곧 철거될 모텔에서 빈집 귀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